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주가 흐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이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시초가 공략주를 하나 선정해드렸습니다. 바이넥스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좋은 종목들이 많고 최근에 이슈가 있거나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넥스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 한번 더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매수가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19,140원 정도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 바이넥스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오늘도 9%가 넘게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난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 보시고 오늘 바이넥스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충분한 아마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바이넥스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2만 원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오늘 또 좋은 종목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확인했고 자 SK 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 한번 주가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했듯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밴드 쪽 전통적인 메모리 사업부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역시 기존의 적자 사업부였던 낸드 사업부가 큰 폭의 이익 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HBM 쪽 AI 반도체 쪽의 실적 고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낸드 사업부까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HBM 쪽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성장은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재차 주가는 상승 랜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투자한 키옥시아 같은 경우 일본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상장 이후에 어떤 SK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에 따른 플러스 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 지난주에 삼성전자 보니까 저희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쨌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점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매수 시점이 중요한 가격 구간대인데요. 현재 가격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21선에서는 기술적으로 항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전부 매수하시기보다는 포트에 아직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정시마다 21선까지 기준을 두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손절가를 좀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가격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그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